뭐야, 간지러워.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합의서? 별건 아니고. 어젯밤에 네가 이것만큼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갑과 을의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한번 작성해봤어. 제1조 피임. 갑의 피임 여부나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을은 항상 콘돔을 착용하여야 하며 콘돔의 종류는 을에게 선택권을 준다. 근데 또라이야. 아, 또라이. 이 하는 모든 짓이 상식과 예측을 벗어난달까요? 근데 그게 또 유리의 매력이긴 하죠. 갑과 을은 관계 시 상호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르가즘 여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서로 진실하게. 듣고 있어? 내가 미안해. 갑자기? 뭐가? 너네가 처음 카페 들어올 때 그 125조씩 써내려간 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런 거 담아두는 성격이냐? 아, 그게 아니라 난 정말로 너랑 상호간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섹스를 제발. 뭐야? 나의 적극한 용어 사용이 불편해? 어, 어젯밤에 민감한 내용일수록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한 게 누구였더라? 나지, 나. 야, 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 반응은 뭐야? 아직 논의할 게 많은데. 근데 유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꺼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난 정말로 너랑 오랫동안 행복하려고 그러지.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말하고 아주 작은 오해도 없었으면 해서. 그러면 내가 또 더 꼼꼼히 체크해야겠네. 몇 개 추가할 것도 있고. 정우가 어떤 남자친구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오나 봐요. 나의 마음이 자꾸 그대를 찾나 뜨겁고 왜 지금껏 그 마음을 못 알아봤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해요.